잘 알려줘서 뭐라 걸렸어? 와이프? 와이프 뭐야 와이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 프랭클린 E. 루즈벨트의 와이프 알려줘서 엘리노 루즈벨트는 기여했는데 뭐에 기여했어? 환상시키는 데 기여했죠. 인권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임파먼트? 권력. 권익이라고 좀 하죠. 권한, 권익. 그죠? 네, 권한을 향상시킨 거지. 뭐 하면서? 일하면서. 뭐라고 일하면서? 작가와 대중연설가, 정치 활동가로서 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녀는 퍼브랜트한 정치적인 인물이었어. 이 피겨는 인물이야. 열렬한, 네, 정치적 인물이었죠. 순위가 되어지는데 뭐 중에 하나로 순위가 되죠? 탑 10개 널리 베네레이티드한 피플 중에 하나죠. 20세기에 대한 베네레이티드한 피플 중에 하나래. 베네레이티드는 인정받는 네 피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치? 네. 네, 피플이라고 해요. 아, 원어보드구나. 아, 원어보다. 그녀는 또한 뭐였냐면 영향 있는 인물이었어. 뭐 했던? 플레이했던, 롤플레이했던, 상당한 역할을 했던, 뭐 하는데? 만드는데, 뭘 만드는데? NGO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를 만드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인물이었죠. 그리고 뭐 하냐면 인도싱 하는데 뭐 하냐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뭐죠? 안정 뭐예요? UN의 안정을 뭐 했던? 인도싱 후원하고 지지했던 네,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 다음 분 루즈벨트 씨가 잠깐만 미스터 루즈벨트가 뽑혔을 때 32대 대통령 뽑혔을 때 1933년에 뽑혔을 때 그녀는 일시적으로 느꼈는데 어떻게 느꼈어? 우울하게 느꼈죠. 생각에 어떤 생각에? 그녀가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 자신의 정치적인 역할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우울했던 거죠. 나중에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expanding 넓혔는데 그녀의 정치적인 영향을 넓혔죠. 뭐함으로써? 에세이를 씀으로써 그리고 대중연설을 함으로써죠. 그녀는 또한 나타났는데 빈번하게 나타났지. 어디 나타났어? 프레스. 언론의 언론 컨퍼런스. 언론의 그 언론에 나타난 거죠. 그치? 네. 다음에 그리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네, 말했는데 뭐에서 말했어? 인간의 권리, 인권에서 말했던 거죠. 게다가 그녀는 바쳤는데 뭘 바쳤냐면 많은 그녀의 에너지를 뭘 바쳤어? 안티 린칭 캠페인에 맞췄죠. 린치가 이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불법적으로 막 뭔가 그 죽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 린치 그런 캠페인에 그녀에 바쳤던 거죠. 그래도 뭐 하는데? 공정한 네 모니터 공정한 하우싱 마이너리티 하면 소수 구조, 소수 민족, 소수 인종, 소수. 소수를 위한 공정한 하우싱. 하우싱이 뭐죠? 사무, 주거? 집? 하우스니까 뭐겠어? 주거, 주택 이런 거 얘기하겠지? 주택을 위한, 네, 많은 에너지를 바쳤던 거죠. 그녀는, 네, 심지어 어디 이상, 단지 전통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생각되어졌는데 어떻게 생각됐어? prominent, 주요한 지지, 뭐해? 인권의 지지자, 옹호자로서 생각되었던, 여겨졌던 거죠. 됐지? 그, first lady만 영국인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했었다. 됐지? 네, 그렇다면, 다음 중 correct 한 거, 네, 10번 해볼게. 그녀는 만족했 때, 뭐 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했을 때. 아니지, 우울했지. 2번? 그녀는, 네, 뭐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충실하려고, 정통적인 역할, 네, 인권 활동가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아니지. A번? 대부분의 그녀의 글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여성의 인권 관련되어 있었다. A번. 네, 모르고, 그녀는 노력했다, 만들려고, 국제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까, NGO 단체 있었지. 답은? 맞았다. B번. 네, 출연될 수 있는 거, 여기서 출연될 수, 이 사람이 출연될 수 있는 게 뭐죠? Distinguish or 구별하다죠. 어디지? B번? 여기, 구별하다. 그녀는 구별할 수 없었는데, 그녀 자신을 다른 여성 정치가들과 구별할 수 없었다? 뭔 말이니? 차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좀 맞나? 그럼 차별을 했잖아. 달랐잖아. 그치? 출연될 수 있는 거.
되게 쉬운데? 아, 10번? 그녀의 삶은 달랐는데 뭐랑 달랐어? 다른 퍼스트 레이디의 삶과 다름 달랐지. 맞다고 그래서 10번이죠. 비양 완전 다릅니다.